보도록 하자. 2학기 중간고사로 요거요. 이거 정당하죠? 이거 2학기 중간고사 절대 아니죠? 언제요? 1학기 기말고사예요. 자, 기권이에요. 기권이고요. 기권이 대성중열 하고요. 뭐 이렇게 뭐 70% 뭐 나가고 70%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맞아요? 70, 70, 그지? 맞아. 태양이 지구에 75면, 그지? 나간다는 거요. 잘 계산해. 뭐, 이거 옆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지? 뭐, 이러죠? 그죠? 맞아? 뭐예요? 단위 면적당, 그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틀리죠?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오, 기권에서 수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문제를 풀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복습하는 거예요. 다 풀어줬던 거예요. 너네들 지금 내공의힘하고 이것도 다 했던 거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했던 걸로 하는 거예요. 기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외선을 흡수해? 적외선? 이거 자외선? 흡수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줘? 그럼 자외선으로 뭘 지켜주는 거야? 자외선이 뭘 일으킨다라고 그랬지? 내공의힘에서? 응? 뭘? 자외선이 뭘? 자외선을 흡수해서 뭐를? 생명체를 보호해 준대. 눈하고 눈질환, 피부질환, 그죠? 식물 성장에도 안 좋다며, 그죠? 농업 생산량도 줄어든다며, 어저께 그랬잖아. 응? 생명체를 보호해줘요. 성층, 대성, 성층권에 있는 뭐, 오존층에서, 그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뭐라고 써? 기권은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은 또 흡수해요. 그래서 재방출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요. 자,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부피비인데요. A.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질소. 2등은 뭐예요? 산소 78%, 28%. 더하면 90, 78%, 21%. 알았죠? 더하면 99%. 3등이 아르곤. 4등이 이산화탄소. 알았죠?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알았죠? 기권을 대성중열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온도예요.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죠? 눈가를 생기 있게 또 생기 있게 생기 있게 또 맹한 눈가라고 뭐 이러지 마. 앞에 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 나도 좋아하고 너네도 좋아하는 수지가 여기 딱 왔어. 근데 그런 이상한 뭐 졸린 눈으로 이렇게 무관심한 눈깔이겠니? 그지? 눈에서는 웃음도 나오는 듯하면서 그죠? 초집중하는 듯한 그런 표정.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우시고 그런 표정으로는 공부에 대한 자세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안 돼. 공부가 안 돼. 알겠냐? 최소한 웃는 표정은 아니더라도 매 눈처럼 그지? 날카롭게 쏘아봐야지. 내이 CPU, 내이 뇌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라는 그지? 응? 그걸 해야지. 뇌의 기능을 정지시켜놨어. 안 되지. 그 컴퓨터에 있는 이런 불 있잖아요. 이거 하드가 돌아가는 그 불, 그지? 찍찍찍찍찍찍 소리가 나야죠. 이게 파란색 불이 아니라 하얀색 불로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어렵나? 우린 잘 하잖아요. 알잖아요. 기권을 네 개로 했을 때 대성 중열이에요. 그죠? 하나는 먹고 들어가야지. 그지? 대성 중열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성 중열을 일단 쓰고 봐요. 그죠? 뭐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네요. 그지? 11km 상공에서는 온도가 떨어졌네. 맞죠? 맞잖아. 여기선 올라가고, 아, 그러면 대중은 뭐예요?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그죠?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아, 답이 표시되어 있어서 옳은 것만 볼게요. D층. D. 그죠? D층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맞아요. 대성 중열 열권이었어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고요. 기상현상은 대류권에 있어요. 반가나제 큰 일교차랑 오로라. 큰 일교차랑 오로라는 열권. 유성은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암기하자. 응? 우리 시험 기간에는 이 시험 문제의 수준이 낮을 때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지금 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공부한 거를 그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면서, 원장님 같은 경우 옛날에 이랬어요. 여기에서 외워야 될게 있으면 이 옆에다가 정식으로 써놔요. 뭐 지금 공부할 때는 오렌지색을 썼잖아요. 다음 한번더볼 때는 파란색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지 외워야 할 거는 이 옆에다 쓰세요. 써가지고 이걸 한 번에 또 정리해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책을 몇번 봐야 돼? 한 대여섯 번 보면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외워져요. 외워야 할걸 따로 쓰란 말이다. 그래야지 100점 맞고 한개 틀리고 그러는 거야. 그런 노력 없이는 그런 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노력 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점수를 나오면은 또 그건 너무 쉽게 출제한 거고. 뭔 말인지 알겠니?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대류현상이 있는데 또 물이 있나 보네요. 기상현상까지 나타나는 건 대죠, 대. 대기의 대부분. 몇 퍼센트? 80%. 대류현상이 있고 수증기가 있는 곳은 대류권이에요. 기상현상이 있어요. 복사평형이에요. 위도에 따른, 위도, 저위도죠? 여기는 고위도예요. 고위도, 저위도예요. 복사 에너지 양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은 A와 B가 같은 거예요? A와 C를 더한 게 B랑 대충 같은 거죠? 그죠? A랑 B는 틀리지, 절대적으로. 남는 에너지 양이 B였어요. 가운데 있던 게. 부족한 에너지 양은 얘예요.
얘는 그냥 거의 같을 뿐이에요. 알았지? 대충. 지구는 위도별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뭐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서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복사평형이 일어나요. 뭐라고? 지구는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이거 이 대목이 좋죠? 그죠? 맞아? 요거 서술형으로 쓸만한 거네요. 맞아요?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져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에. 맞죠?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돌았다라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고도가 고도예요. 고도는 저위도가 태양의 고도가 높지요? 맞아요? 저위도가 적도 아니요. 그죠? 여기 저위도가 와야 되겠지? 저위도가 큰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1, 2번 중에 답이네요. 이제 나를 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은 게 어디예요? 이게 직각으로 받는 게 많겠지? 그게 뭐야? 저위도지. 이거 언제 배운 거야? 6학년 때 배운 거냐? 태양의 고도. 그지? 답은 1번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 그지? 이 아름다운 말.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는 높아지고,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많아진다. 나 같으면 이걸 통째로 쓰게 만드는 답을 물어보는 문제를 물어보겠어요. 쓸수 있겠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가 둥글어서 태양의 고도가 저위도로 갈수록 그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져요. 어디? 저위도가. 그죠? 저위도가. 탄소 순환. 틀린 것은 답이 있어서 이것부터 보죠.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어요. 지구 전체의 탄소양이 증가했어요. 야, 지구에 있는 탄소가 무슨 우주로 간거 있냐? 우주로 갔어? 이 화석 연료는 어디에 있는 거지? 무슨 권에 있는 거지? 지권에 있는 게 그저 기권으로 간게 증가한 거겠지.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변함없겠죠. 맞아요? 우주로 안 나간 이상 우주에서 더안 들어오고, 그지? 맞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탄소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그죠? 탄소순환으로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기권으로 간게 많다라는 거야. 그지? 직권에 있던 게. 그지? 이해했죠?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고요. 화석연료 사용하면, 연소하면 기권으로 가는 거죠. 맞죠? 화석연료의 연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알고는 있는데, 그지? 뭐라고 표현할, 뭐 이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동물의 호흡. 생물이죠? 생물에서 내뱉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은
그 공기 중에 있던 거를 생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광합성 할때 지금 탄소 얘기하는 거야, 탄소. 그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생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석회암의 생성,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암은 직권이야. 그죠? 그게 어디서? 수권에서. 자, 생물 또는 생물에서 직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건 직권으로 돼야 되겠죠? 걔네 생물이 죽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을 뭐라 그래? 우리는 기권.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는 희박해진다. 뭐야, 저 문제는. 그죠? 한번.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층을 기권.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져요. 높이 약 어디까지? 1000km까지 우리는 기권, 대기, 그죠?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수증기는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수증기는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기의 조성비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니까 대기의 조성비에 안 아니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야지?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은 건조 공기의 부피비예요. 이거는 알았죠? 여기 썼죠? 대기의 중에 수증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양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대기의 조성을 나타낼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때 이렇게 다 배우고도 출제하려고 그러면 너네가 맞추려고 그러는 문제도 많이 내기는 하지만 이거는 한번 틀려봐라 라고 쉽게 저기 어렵게 꼬아서 내는 문제가 한두 개는 집어넣어요. 아주 어렵게. 뭔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들어와요. 이런 대목에서 꼬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찾아서. 그지? 봤죠? 기권의 역할로 틀린 것은 고위도의 열? 고위도는 90도인 극지방이에요. 그죠? 맞아요? 극지방의 열을 저위도로 거기 뭐 추운 걸뭘 가져오기까지 해. 지나 잘 쓰지,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는 열이 남죠. 저위도에 남는 열이 고위도로 가요. 그래서 위도 간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위도 간 온도 차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일단은 기권을 구분하면 대성 중열이에요. 대성 중열이에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데는 대하고 중이에요. 그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지? 쉽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잖아. 대중. 대성중, 그죠? 대중. 2번이에요.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구간이고, 성층권하고 열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이걸로 보면
이거를 보면 무조건 써 옆에다 대성 이런 걸 보면 쓰는 거야. 중열이에요. 이렇게 쓰고 생각하는 거야. 쉽죠? 이런 문제는 나 같으면 절대 안 내요. 왜냐면 수준 떨어지죠. 맞죠? 맞아요? 내고 싶어?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지표로부터 대성 중열이다. 옳은 것은 대성 중열이겠지, 얘가. 열권은 낮과 밤의 큰 기온 차량. 응? 낮과 밤. 오로라. 인공위성 궤도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뭐예요? 열권이다. 유성은 중간권이다. 기상현상은 대류권이다. 우리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권을 외워주면 되겠네. 그지? 열권. 뭐라고? 오로라가 어디 생겨? 인공위성은 제일 바깥에 있겠지? 이건 쉽다, 그지?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어디야? 그 옆에 10번 문제가 여기 있네. 오로라야. 그냥 열권이야, 그지? 맞죠? 고위도 지방에서만 볼수 있죠, 그죠? 극지방에서. 삐 구간, 대성, 그죠? 성이에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왜 하강하지? 왜 하강할지? 거기 답은 써 있어. 이게 뭐 있었지? 나 까먹었다. 성층권인데, 그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됐기 때문에, 그죠? 맞죠? 오존층, 자외선, 흡수, 가열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네요. 맞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돼서, 그죠? 이런 말을 꼭 써줘야 되겠어요. 그죠? 할수 있겠죠? 성층권이야. 대성, 두 번째 거예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나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나요? 비행기가 다니나요? 수증기가 있어 눈과 비가 내리나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그죠? 그래서 대류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지?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비행기의 항로를 줄줄이 쫙쓸수 있어요. 대류권하고 중간권의 공통점. 일단 이거 나오면 대성중열을 써요. 대류권하고 중간권이에요. 둘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죠? 대류현상이 둘다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여기에는 수증기가 없을 뿐이야. 그지?
그래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나는 거지. 둘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답은 기상현상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일어나요. 공기층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그죠? 내륙권과 중간권은 모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둘 다. 알았죠? 근데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건막 계속 섞인다는 거니까 공기의 층이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건 아니에요. 수증기를 포함하는 건 대류권이에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는 수증기 문제예요. 여긴 수증기가 있고 없고 차이.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여긴 있고. 알았죠? 무슨 알이랑 소리 또 나고. 아니, 이런 공공 건물에서 지네만 무슨 건물 쓰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0짜리가 대부분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왜? 그 요게 30이잖아, 반사 나가는 게. 지표면하고 이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그지? 뭐예요? 이게 70이에요, 이게 70이에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그지? 이거 말고.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누가? 지구가. 주어가 지구예요. 지표면 50, 구름 대기 20. 알았죠? 그래서 70. 온실효과요.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머지부터 읽고 파는 거 볼게요. 온실효과는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온실가스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지구 대기가 지구 복사에너지를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현상이야. 알았지? 나가려고 하는데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잡아서 높이는 거지, 보온하는 거지, 그지? 온실효과가 강화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그게 지구 온난화예요.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거는 같아요. 알았죠? 그림과 같이 장치했어요. 나 이거 보고 당황했어요. 보통은 그냥 빨간 액체들은 온도계 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디지털 온도계라고 딱 써놨네. 더러 어리겠다. 누구도 딱딱하지 마. 그 의자 그거 타지 마. 뭘 그렇게 돼, 이놈아. 그렇게 하는 애도 뺏기 없어 하지 마. 자꾸 신경 쓰여. 알았지?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등을 켰어요. 컵 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얘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에요. 뚜껑도 잘 빵빵하게 되어 있네요. 컵 속의 온도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야씨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막 100도 넘어서 막 200도 1000도에서 막 녹아서 막 철은 다막 기화해? 일정해져. 올라가다가 일정해져. 처음에는 컵 속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온도가 일정해져요. 오른 것을. 태양의 고도는 A에서 가장 높죠? 같은 반죽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C 지역의 같은 면적이죠. 이 주홍색이. 그죠? 가장 조금이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 다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죠?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여긴 세 개나 들어오는데, 여긴 두 개나 들어오고, 여기는 하나밖에 못 들어와요. 위도별 태양의 고도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른 것은 뭐예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답은 그드 4번.